안녕 얘들아, 로쌤이야. 아바타의 모습을 자유롭게 바꿀 수 있는 아바타 번들. 하지만 문제 있는 아바타 번들도 많은데 요즘 로블록스에서 이런 아바타들을 엄격하게 단속하고 있다고 해. 하지만 사람들의 반응이 좋지 않은데 왜 그런지 같이 알아보자. 네. 최근 갑자기 삭제당한 아바타 번들이 꽤 많았어. 삭제된 이유는 바로 성적인 콘텐츠. 그렇게 삭제당한 번들들을 살펴보면 귀여운 북극곰 인형 모양 아바타 번들인 폴라컵 베어 번들, 여러분도 꽤 많이 봤을 무지개색 테두리를 가진 검정색 아바타 번들인 레인보우 보이드 아웃라인 번들, R15 아바타를 R6처럼 보여주는 번들인 R6 컨버터 등 어디가 성적인지 모르겠는 번들들이 삭제되었지. 이것들이 성적인 컨텐츠인 이유는 바로 속옷이 없거나 반투명했기 때문이라고 해. 예전에 삭제되었던 스티븐 번들도 마인크래프트를 닮아서 저작권에 걸린 것이 아니라 속옷이 없어서 삭제되었었지. 아니, 이게 더 이상하지 않나? 실제로 이 북극곰 번들은 속옷을 입힌 상태로는 다시 돌아올 수 있었다고 해. 성적인 콘텐츠를 막겠다는 취지는 좋은데 뭔가 방향이 말도 안 되게 이상한 것 같지? 여러분의 생각은 어때? 이보다 더 많은 정보를 얻고 싶다면 로블록스 선생님 구독 부탁해.